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OpenCV 튜토리얼을 찍게 된 이다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OpenCV 튜토리얼을 찍게 되었는데, 이전에 있던 영상에서는 OpenCV의 기본적인 기능, 예를 들어 이미지 라이트, 이미지 뭐 이미지를 이용해서 블러를 처리하거나 흑백을 바꾸거나 뭐 엣지 디텍팅 뭐 그 정도 가장 간단한 것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뭐 실전 예제들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맥을 이용하기 때문에 맥에서 구동을 할 것이고요. 맥에서는 OpenCV 구동이 윈도우와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른 느낌은 아니고 설치 방법이 좀 어려운데, 그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먼저 가장 많이들 하는 동전 검출 예제, 동전이 있는 사진에서 원을 검출하는 예제,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서 얼굴 인식 예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스티칭 예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OpenCV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Xcode라는 맥이 IDE를 사용하고요. C++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픈소스 컴퓨터 비전, 줄여서 OpenCV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CV는 컴퓨터가 사람이 눈처럼 인식할 수 있게 처리해주는 역할인데요.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OpenCV는 C++로 개발이 되었으나 다른 언어로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MATLAB, 파이썬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맥에서 구동을 위해서는 홈브류 설치가 사전에 요구됩니다. 설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에서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은 이것인데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터미널을 실행시켜주고 PPT 화면에 있는 이 링크를 입력해줍니다. 입력해주시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실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입력하시고 실행해주시면 홈브류가 설치가 됩니다. 만약에 홈브류가 설치가 되어 있으시다면 바로 브류 인스톨 OpenCV를 입력해주십니다. 이 코드 한 번으로 설치가 한 번에 됩니다. 설치는 시간이 살짝 걸리는데 참아주시고, 설치가 완료된다면 헤더 파일은 이 위치, 라이브러리는 이 위치에 설치가 됩니다. 참고로 저는 M1 맥북을 사용하는데요. M1 애플 실리콘 맥북이랑 기존의 인텔 칩을 사용하는 맥은 설치 위치가 조금 다르니 유의 바랍니다. OpenCV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Xcode를 작동하셔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십니다. 커맨드 라인 툴 설정해 주시고 바로 CV01, 저는 이렇게 설정했는데요.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 디렉터리에 들어오셔서 그 프로젝트 세팅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빌드 세팅스에 들어오셔서 헤더 서치 패스를 입력해 주시면 이것들이 이 창이 나와요. 이 창에서 헤더 서치 패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위치, 헤더 파일 위치, 그리고 유저 헤더 서치 패스는 이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설치 위치가 다르시다면 뭐 일단 OpenCV4 이 디렉토리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세팅이 되셨다면 다음으로 똑같이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오셔서 빌드 페이지를 검색해 주시고 링크 바이너리 라이브러리스, 여기에 들어오셔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아마 처음에는 아무것도 설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플러스를 누르셔서, 플러스 누르시면 아마 큰 창이 뜰 건데 거기서 이제 검색 조건이 뜨는데, 거기서 올 전부 검색하기 하면 모든 파일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그 이 위치에 들어가셔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파일을 추가해 주십니다. 파일은 다 붙어 엄청나게 파일이 많은데 검색 하나씩 해주셔서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igning and Capabilities에 들어오셔서 Disable Library Validation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Xcode에서 설정이 마무리됩니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제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Circle Detection입니다. 우측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동전이 여러 개가 있죠. 동전이 여러 개 있고, 여기 겹쳐있는 동전도 있고, 크기가 다양하고 뭐 네, 크기도 다양하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바로 할 수 있으나, 컴퓨터가 과연 어디까지를 원으로 봐야 되고 뭐 크기 작은 것도 원으로 봐야 될지, 이거를 다 어떻게 카운트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작성해 보려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뭐 간단 수학적인 설명은 잠시 생략하도록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우시안 블러 그리고 휴 서플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우시안 블러는 이제 오픈CV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 펑션으로서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함수 아시는 그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해서 마치 이게 원본 사진이라 치면 여기서 가우시안 함수를 가우시안 블러를 주면 이렇게 블러가 처리됩니다. 약간 초점이 안 맞은 느낌이죠. 여기서 뭐 여기는 3이라고 돼 있는데 10 가중치를 돌리면 이렇게 완전히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 마치 만약에 컴퓨터가 여기서 이 단층을 딕트하고 싶다. 근데 이 이미지는 지금 너무 많죠.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까지를 딕트하고 싶은지를 블러를 주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블러를 살짝 줬을 때 지금 딱 뚜렷한 이것만 보이죠. 아까처럼 전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 굵방한 것들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조차도 싫다. 그냥 진짜 하나만 보고 싶다. 더 줍니다. 더 주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로써 이제 이미지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고 처음부터 이제 처음과 다르게 정보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 드리자면 가우스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이거는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는 말 그대로 낮은 걸 통과시켜주는 필터인데 고주파수 영역대를 걸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주파수 즉 정보가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낮은 거 대략적인 이미지 양상만 보여주게 됩니다. 뭐 첫 번째로 이걸 이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미지에서 어디까지를 동선으로 볼지 어디까지를 원으로 볼지를 가우시안 블러로 설정해줍니다. 다음은 휴 서클스인데요. 휴 서클스는 말 그대로 원을 디텍트하는 펑션입니다. 오픈CV는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보니 뭐 그런 기능들이 다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휴 서클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 원이 이미지를 읽으면서 컴퓨터가 엣지를 디텍트하는데요. 그 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인지 그 원이 대략적인 테두리를 검출해주는 뭐 기능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뭐 심화 내용은 제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구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아마 다 사용하게 될 거라서 저는 일단 다 넣긴 했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바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릭스 이미지 정보는 다 매트릭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로 먼저 블랙 앤 화이트 블러 블랙 앤 화이트는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처리한 다음에 하기 전에 흑백으로 처리할 겁니다. 흑백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미지의 색상 정보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오렌지 말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색상을 날리고서 연산이 효율성을 위해서 흑백 전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휴 서클스를 해준 다음에 그 결과물에 다시 색깔을 입혀서 원본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 비드 저는 설치 디렉토리 CV01 그 현재 이 디렉토리 안에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네, 이미지 리드는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 줍니다. 다음 컨버트 컬러는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전환해 주는데요. 코드에 따라서 뭐 어떻게 색깔을 바꿔줄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스 이미지를 블랙 앤 화이트로 컬러 네 이게 이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흑백으로 전환해주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흑백으로 전환해주셨으면 휴 서클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휴 서클스
그것을 블러를 준 거에서 Circles. 아, 이전에 죄송합니다. 벡터. 오픈CV는 백사매프라는 함수, 백사매프라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백사매프가 무엇이냐? 이미지에는 이미지의 정보에 대해서는 먼저 3차원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이미지에서 X축, Y축, 위치, 그리고 반지름, 라디우스를 세 가지 그 3차원으로 저장해 주는 게 백사매프인데, 이거를 벡터 형태로 저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스, 검출된 서클스는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블러 처리한 거에서 서클스를 디텍트해서 어떻게? 휴 그라디언트. 휴 그라디언트는 아까 보여드린 그 휴 서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데, 먼저 일단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DP, 민 데스티네이션. 이게 두 개가 매개 변수인데,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원이 디텍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냥 뭐 생각나는 거 1, 뭐 50 정도 일단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지금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바로 이미지에서 검출된 원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서클스를 불러와서 검출된 원들을 불러와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서클 함수가 있어요. 그려주면 돼요. 소스 포인트. 이게 아까 백사매프에서 저장이 된 포인트 위치 좌표입니다. 포인트 그리고 C2 012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스칼라 원을 그려주는 과정이라서, 지금 이 스칼라는 RGB 값인데요, 바꿔주면 원하는 색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의 그림에다가 검출된 원을 그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휴 서클스 그리기 전에 가우시안 블러를 빼먹었죠. 죄송합니다. 흑백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이즈, 아까 가우시안 블러 설명을 했을 때 4개의 변수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블러를 주냐 따라 그 블러 정도가 달라진다 했는데, 일단 0,0, 1.0 정도로 해서 적당한 블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많이 주면 원이 잘 검출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적게 주면 너무 다 디텍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컨버트 컬러, 가우시안 블러, 휴 서클스, 그리고 원 그려주기, 이 세 가지, 네 가지 과정을 거치고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쇼, 그려진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서클스 소스, 소스에 지금 그려져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웨이키. 웨이키를 하지 않으신다면 바로 꺼지거든요. 키보드에 입력이 있어야 화면이 꺼져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매개변수가 지금은 뭐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어떻게 되나 볼까요? 됐죠? 지금 뭐 대략적인 건 잘 잡혔으나, 지금 원이 많이 겹쳐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개수도 안 맞고 사이즈도 안 맞고, 이게 다 매개 변수 때문인데, 사실 코드 짜는 것보다는 이제 매개 변수를 얼마나 줄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 사실 바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고, 제가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적당한 값을 찾았습니다. 그 값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휴서클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휴서클스는 사실 매개변수가 이만큼만 지금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만 넣을 수도 있고 사실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더 넣으면 이제 더 정확해지는 거죠. 150 40 40 점 40 40.4 저는 40.4로 찾았습니다. 75 저는 좀 노가다를 많이 해서 세부적으로 갔는데 아까보다 훨씬 낫죠?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사이즈가 맞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얼마나 주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또 그리고 아까 매개변수 뭐 40.4 이렇게 준 것도 41로 키워주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개수는 잘 맞았고 지금 큰 겨 겹치는 거 말고는 다 잡혔으니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 개선하고 싶으시다 면 직접 매개변수를 찾아보는 연습도 하시면 좋으신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보다는 귀찮습니다.